노리미트로 한번 유저분들과 한 편이 돼서 한 팀이 돼서 클리어가 가능한지를 한번 좀 볼 건데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멤버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2인 1조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고망동님과 천우님이 한 팀. 네. 아깅빙봉님과 아깅홍세님이 한 팀. 네. 그래서 두 팀을 같이 붙여서 총 8명이 놀이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네. 놀이미트 진행 자체도 카페에서 네. 유저분들의 투표를 통해 어떤 규칙으로 할지, 어떤 모드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했는데요. 그래서 네네. 더 재미있는 스토리보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하드모드를 하게 됐죠? 네, 이번에 노리미트 하드모드는 아포칼립스 하드모드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유저분들이 선택하신 특수룰은 올 탤런트로 플레이하기가 네. 결정되었습니다. 올 탤런트로? 이거 사실 예능 덱이거든요. 아, 예능 네, 조합입니다. 네. 일단은 사연을 한번 볼까요? 이분들도 이제 사연이 있거든요. 자, 사연 한번 경고망동님과 천우님의 사연 읽어봐 주시죠. 아하. 신청한 커즈는 어썸피스 유들을 러브하기 때문이에요. But 제가 이 글을 라이트해도 그대들이 보는지는 I don't know. 아하. 아하. 사실은 간담회를 실시간으로 룩만 했는데 항상 게임 플레이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하트비트 거리고 같이 플레이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We love 아... awesome peace. 아까 전에 군산 출신 팀분들은 추억을 가져가셨는데 이분들은 이불킥을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네. 버터 네. 한 두 통을 가져온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크크크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정말 사실 이 사연을 보낸 것은 경고망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팀의 사연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좀비고를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저희는 평소 스토리보드에서 아포칼립스를 주로 플레이하는데요. 이번 어썸한 간담회에서 운영자님들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어요. 이건 협동하는 모드인데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는 거죠. 뭐 누가 것은. 더 잘하나? 뭐 그 안에서 또 겨뤄볼 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운영자님과 한 판을 한다면 저희 집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오, 가보. 뭐 두 분이 같은 가족인가요? 가본 거 보면? 뭐 나눠서 가져가실 아, 수도 나눠서 있겠네요. 네. 두 양쪽의 집안에서 각자 가보로 할 수도 네네. 있고요. 아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좀비고 유튜버분 중에 이제 긴도이님의 팬분들이신가 네, 봐요. 네. 그쪽에서 이제 팬을 하려면은 이제 제가 아깅 땡땡을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마치 아깅 에셀 뭐 이런 것처럼. 아깅 니스. 네, 아깅 니스?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로 과연 오늘 간직을 할 수 있을지 클리어를 해야 제가 볼 땐 가보고 만약에 탈락을 하면은 가보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재미난 상황이 펼쳐질지 이 탤런트라는 제약 상황을 뚫고 과연 클리어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죠. 네, 경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과연 좋은 역할군을 뽑아도 이 스킬 풀타임이 돌면 네네. 누르고 싶은 이 억제도 참을 수 있을 것인지. 네네. 학교 운동장을 선택했습니다. 오, 네,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이면 사실 세 가지 중에 좀 제일 어려운 1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나온 네. 확장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사실이죠. 정말 재밌기도 탤런트는 아트홀에서 고를 수 있는데 아트홀은 아무도 안 고르는 네.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파이어맨이 나왔네요. 파이어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도 아까 있었는데 또 붉은 산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링글스님이 지금 뭐죠? 프링글스님이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책상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아유리의 역할을 크래셔. 크래셔. 네, 크래셔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뭐 러너를 제가 스프린터 네,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네. 그랬네요. 아무튼 이번에 파이어맨은 네네. 또 어썸버섯님이고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무리 없이 지금 심지어 아무도 죽지도 않았어요. 네. 저 8명씩이나 있기 때문에 이 좀비들도 사실 좀비들이 강력한 거면 우리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밀고 나와서인데 우리도 물량으로 밀고 나가니까 좀비들도 지금 속수무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리미트가 항상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좀 걱정해야 되고 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놀이미 때는 어차피 나 하나 죽어도 7명이나 더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되는 네.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번 아포칼립스 놀이미 모드는 잠재 능력도 모두 30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네네. 많은 강력함을 또 뽐낼 수 있죠.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버섯님과 프링글스님이 지금 부상을 입으셨고요. 네. 근데 이제 버섯님이 아까 파이어맨이라서 네네. 또 이제 안정성을 담당해 주셨는데 네. 근데 보니까 아기 홍세님이 저 뽑으신 역할군이 이제 스프린터인 것 같은데요. 오, 그래서 지금 또 와 지금 마침 탤런트로 해야 할 때 나와야 되는 역할군들 모두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부활 프링글스님 왜 안 살려주죠? 그 아까 혹시 경찰과 도둑에서 또 경고망동한 행동을 반제를 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링글스님은 지금 약간 병풍처럼 네. 계시고요. 또... 자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길이 좀 복잡하고 약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천우님이 지금 골 포인트 앞에 왔습니다. 에너지까지 다 챙겨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 에너지랑 점수까지 마지막 공백까지 네. 잡아주시는 시간도 지금 모습. 1분 2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자 보스 전까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보스 스톤 가디언이고요. 네네. 그 네 곳에 있는 그 껍질과 같은 방패를 부셔야만 네네. 데미지가 들어가는 보스입니다. 네. 요 스톤 가디언 보스전은 에셀님이 기획을 하셨죠? 아, 저희가 아니라 그 초킬민성님. 아, 초킬. 만드신 분. 네. 아, 초킬민성님이 하셨나요? 네. 아, 착각했네요. 아무튼 초킬민성님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시답니다. 네. 자, 스톤 가디언. 자 지금 일단 측면에 있는 부분은 깨졌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것까지 깨면서 가볍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4명이서 할 때는 조금 네. 이제 힘 버거울지 모르지만 8명이서 하니까 이제 금방금방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아쿠아리움으로 몰표가 나왔어요. 아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좀 어렵지 않나요? 아쿠아리움이 이제 좀 네. 여기서 이제 전멸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보스가 기다리고 있어서 네,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지. 문제도 있고 사실 이 통로도 비좁고 이 좀비들도 꽤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네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아마 하드 모드니까 안전하게 이 스테이지 효과가 붙지 않는 스테이지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초입 부분에서 우산 좀비를 가볍게 처치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유저분들 두 명, 그 다음에 어썸피스 팀 두 명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 어썸피스 팀에서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남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위태위태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저분들이 네 분이나 계셔서 그런지 이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스토리보드 네 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썸피스 팀 네 명이 없어도 이제 그죠? 편안하게 원래 네 명이서 하는 거니까 네. 이런 마인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불가사리 공격에도 아무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럴수록 저희가 이런 장면을 보면 볼수록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좀비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듭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악인 홍세님, 붉은 산수인님, 어썸 버섯님 부상 상태에 빠졌고요. 하지만 지금 탤런트 중에서는 프링글스님이 또 네, 프링글스님이 네. 또 웨딩 역할군 네, 하고 역할군 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또 아이템도 이제 많이 사셨기 때문에 부실물들도 네. 이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아이템은 천우님의 아이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누구의 아이템이 떠 있는지 그 관전하는 자들의 이제 그 분실물들이 떠 있는데 프링글스님의 네. 이제 아이템 보유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반 이상을 넘어왔어요. 무리 없이.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보스 클리어까지도 한번 내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전혀 불안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범고래 좀비가 또 네. 팀워크를 시험하는 보스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기대요? 이 간절의 다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기대를 합니다만 네네. 첫 번째 이제 범고래 좀비의 돌진을 잘 피한 모습이고요. 공략은 숙지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아주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끄트머리부터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 공략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부상 상태인 분들이 좀 있는데 우와 뭐
가볍게 끝났는데요? 네, 별 무리 없이. 팀워크 별거 아니다, 오늘 만났지만.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네. 우와,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스테이지로는 생태학습공원. 아, 여기도 네.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알들과 이런 친구들이 길목에 짜증나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고약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무 뒤에 살짝 가려져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하드모드에서는 네. 여기 또 특별히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네네. 유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나왔던 네네. 스테이지이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오, 또 메딕 역할군도 지금 한 명 나왔고요. 지금 일단 알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런던 님이 맞아요. 알 너무 무섭.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 많이 준비를 해야 되나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코인 님이 그거 아도니스 님이 배치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약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 고약한 알 배치를 뚫고도 아무 문제 없이, 버섯님 지금 알에 당하는 장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중계 됐거든요. 록바님도 지금 알에 맞았나요? 현지 스킨처럼 너무 신나시다가 이제 네네. 그런 모습이요. 너무 지금 너무 그만큼 신이 나시는 거죠. 네. 네네. 자, 일단 악인 홍세님이, 왜 거기를 그냥 뚫고 가셨을까요? 아기 홍세님이 착각하셨던 것 같네요. 네네. 데드아이 역할군을 뽑고 이제 가시는. 네네. 이 데드아이 역할군을 뽑으면 또 신나게 또 저격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또. 네네. 자, 프리물스님 지금 저기서 이탈을 해서 굳이 네. 진격을 올리는. 클리어가 지금 중요한데 저 박스 조금 먹으러 지금 간 건가요? 이거 뭐죠? 프리물스님 지금 약간 조금 오늘 컨셉이 약간 민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하드모드가 이제 어서피스 멤버들 있어서 하드모드가 된 건지 네네네. 착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 네, 난이도가 자체적으로 좀 상향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프링글스님은 그 스토리 모드를 잘하는 그 걸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셨고 유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진좀 공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지금 조금 네,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위험할 뻔 했는데요. 약간 위기가 살짝 왔었습니다. 보통 뒷진격이라고 하죠. 네네. 저기 나오는 이제 뒷진격 친구가 아주 이제 무섭게 이제 대시로 네. 전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주님, 이거 전부 다 아도니스님 배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또 역정을 내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위기 상황을 뚫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 부분은 이제 알 배치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터트릴 거 다 터트리고 살릴 거 다 살리면서 순수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네네. 펠리에게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네. 그 다음에 이 뒷진격은 누가 했죠, 아도니스님? 이렇게 물어보신데요. 그 뒷진격은 또 에셀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 고약한 해설진들이 오늘 나와 있죠. 심지어 보스전의 알배치도 제가 알기로는 에셀님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네네네. 아도니스님이 아까 공격당해서 이제 다 정보를 풀고 계신데 네네네네. 네, 여러분 저만 뭐라 하시지 마시고 에셀님도 같이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펠리라고 말해도 되나요? 펠리 맞긴 하니까요. 그죠? 네, 그 크리처버드가 네, 그 조금 안타깝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실히 3스테이지에서 위기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은 네. 문제없이 잘 넘어갔죠. 배틀 어쌔신까지 왔고 네. 그리고 이제 확장팩의 마지막 네. 보스인 이제 배틀 어쌔신만 남은 상황이네요. 네, 배틀 어쌔신 보스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하드모드 패턴이 좀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네. 분신이 나오고 또 이제 연막 속에 숨게 되면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드모드 노리미트 경우에는 이제 네네. 8명에게 모두 이제 연막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설계가 되어서 네네. 공간 활용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요 보스전이 배틀 어쌔신이 하드모드 중에서 가장 어렵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클리어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도전적인 클리어네요. 네, 그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제 뭐 지하 감옥 갔다가 이제 쉬운 보스 안 하고 어려운 거 해도 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지금 클리어까지 지금 가는 모양새입니다.
또 빨간 어쌔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네, 빨간 어쌔신은 네. 이제 돌진을 하는 다른 네. 이제 어쌔신 분신들과 다르게 네. 자신의 주변에 이제 좀 화염 폭발 데미지를 입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와, 일단은 지금 뭐 부상 상태이신 분들도 두 분 정도밖에 없고요. 네. 상황이 너무 안정적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제 어쌔신의 필살기 한번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상이 좌르륵 지금 나왔습니다. 부상자 속출하고 있어요. 앰뷸런스 지금 와야 돼요, 지금. 네. 이 하드모드 어쌔신은 분신을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 더욱 어려운 분신이 나오는 컨셉이라 네네. 저 게임 이제 파란색 분신이 모두를 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파티원들이 다 이제 부상 상태 입은 상황이고요. 네.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질 그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또 프링글스님 하필 또 깽가리를 뽑았네요. 네. 네. 아이고. 그럼 말씀드리는 순간 또 부상 상태 빠지고 지금 아기홍세님과 경고망동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힐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두 분 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탤런트 교체로 해가지고 메딕이나 이런 것들을 뽑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요. 네. 아기홍세님은 또 아이템 그 분실물을 잘 뽑으셔서 슬로우 효과에 당하지 않는 효과라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3분 3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만 않으면 다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데 경고망동님이 지금 부상 상태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깅홍세님 혼자서 지금 활약을 해야 됩니다. 박한서 역할군을 뽑았지만 아깅홍세님이 뭔가 잘해주셔야 뭔가 김도희님의 그것 위신도 살지 않을까요? 상관없나요? 죄송합니다.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아깅홍세님 되게 또 하필 뽑은 게 지금 애타게 물병을 찾고 있습니다. 네, 물병 안 지금 나오는 물병 거야, 제발 물병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딜 자체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이 아무래도 살리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놀이미트 보드니까 네. 딜은 충분할 것이다. 네, 살짝 위험했습니다. 아기홍세님 혼자서 솔로 단독샷을 받고 있어요. 현란한 컨트롤이 미신을 살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일단은 사실 지금 되게 잘 살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아, 카메라. 탤런트의 제약이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큰 이 페널티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기홍세님 과연 힐러 역할군을 뽑을 수 있을지. 총 52가지 역할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2% 정도 되는 확률을 뚫으면 아이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2%면은 지금 어썸팩 뽑았는데 무제한이 떠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어썸팩을 뽑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어썸팩 뽑을 때마다 지금 무제한이 안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7회짜리 그 배트가 나왔고요. 네. 우와 근데 피하는 것도 되게 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지만 회복 아이템. 네 회복 아이템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위기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네네. 네. 테이머 역할군이 이제 돌 던지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탤런트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 평가받는 역할군이거든요. 네네. 치어리더로 다시 바뀌었고요. 네네. 와, 자 이제 자 지금 제발 무제한 나와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와, 근데 지금 힐러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메딕과 스프린터 이 두 가지인가요? 메딕은 이제. 부딪혀서 힐을 하는 것이 패시브이기 때문에 네네. 메딕을 뽑는다고 해서 살릴 수 없고 네네. 스프린터의 경우 이 물병 던지기 자체. 스킬에 이제 그죠? 회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스프린터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어썸팩을 지금 몇 개를 깠나요? 지금 아웃사이더 역할군이 나왔지만 네, 살릴 수 없는 네 지금 상태고요. 와, 시간도 지금 45초 정도 남았고요. 지금 스튜디오 안 부스에서는요. 그냥 손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네,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네. 절레절레 젓는 어썸버섯님이 보이네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김홍세님. 와, 그 계속 안 나오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보이는데요. 아김홍세의 홍세가 붉은세가 그. 피닉스, 주작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뜻인가 봐요. 네. 네, 불사조네요. 불사조. 네. 약간 불세세단 소속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불사조네요. 죽질 않습니다. 시간이 2초 남들을 못 살려줘서 그렇지. 네. 네네. 아, 시간이 네, 결국 시간도 사실 이때 나왔어도 살려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는 없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보스전에서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틀 네. 어쌔신이 이제 어떤 스토리보드의 품격을 지켜주지 않았나. 네네. 탤런트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탤런트로는 이렇게 한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자 이제 저희가 유저 여러분들과 경기를 하는 코너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가 됐고요. 이 다음 코너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그 유저분들 경기력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놀이미트 하드모드 또 경찰과 도둑까지 합쳐서 특히 이제 경찰과 도둑 모드는 네. 이제 어썸피스가 이제 얼마나 이제 준비가 안 된 채로 나왔나 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서 게임을 즐겁게 즐겨주시는 분들이 네네. 문둔 고수처럼 엄청나게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네. 역시 언제나 유저 여러분들은 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이번 네. 간담회에도 알고 갑니다. 그럼요. 정말 우리 유저분들이 사실 좀비골 그만큼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잘하시죠. 네. 덕분에 그래도 보스전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들의 시간입니다.